동사. 자, 소커스 19는 동사의 역할인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좌우동사랑 현재분사가 있어요. 일단 종료부터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생긴 애랑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다. 동사의 종류가 아니고 동사의 역할이니까. 역할이요? 핵심만 뽑아서 얘기하면 원래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수많은 애들이 있죠. 동사라고 우리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형시키면 이런 놈도 되고 그다음에 뭐도 된다. 이런 놈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건 종류에 대한 얘기, 역할이고 얘가 할수 있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바로 뭐가 형용사다. 그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서. 그래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의 러닝맨,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이란 뜻의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또 뭐를 붙여서 비동사를 붙여가지고 뭔가 지금 첫 번째는 형용사가 하는 뭘 만든다. 어떤 것, boiled egg.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the water is boiling. 그쵸? 그러면 뭐로 쓰인 걸까? 비동사 앞에서 어떻다. 물이 끓고 있는 중이다.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고, 왜 그렇게 해석하고 왜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Her bag was stolen. The bag was stolen. 해야 되겠다. 오케이. 뭔 뜻이고? 그녀의 가방은 훔쳐졌다. 도망당했다. 오케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스틸의 뜻이 뭐고? 훔치다. 그쵸, 훔치다. 근데 여기 비동사 뒤에 하다시 말고 무슨 시 와야 되는데, 어떤 시 와야 되는지. 어떤 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스틸이 어떤 시 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뭐 to로 붙여서 형용사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의 형태, 세 번째 형태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 스틸링이 안 되고 스톨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의 가방이 훔친 게 아니라 혼자 지른 그렇죠, 거기 이걸 때문에. 넣으면 정말 이상한 뜻이 되죠. 그녀의 가방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뭘 하면서 따로 배웁니까? was stolen을 보고 뭘 하면서 따로 배웁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의 역할이 비동사 뒤에 무슨 식으로서 어떤 식으로서 문장의 동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온 역할인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은? James is playing basketball.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이고, 제임스는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난왜 이렇게 해야 된다? 운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임스가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is playing을 보고 뭐라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까? 현재 중. 그러니까 결국 수동태하고 현재 진행형은 문법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비동사, 물론 비동사가 아니고 비동사의 뜻을 요만큼 바꾸는 get 뒤에 어떤 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대표적인 게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어떤 시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수동태하고 현재 진행형의 똑같은 문법적 풀인 거죠. 그리고 둘다 지금 분사는 뭐 역할하는데, 분사는 뭐 역할하는데,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데, 서술적인 용법입니까? 아니면 한정적 용법입니까? 무슨 어가 됐습니까? 소수로가 됐으니까 이런 걸 보고 형용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는 한정적이란 건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것을 만드는데, running man 이런 게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어도 슬슬 알아주셔야 된다 했죠. 네, boiled egg 할때 이런 것도 한정적이란 말이죠. 하지만 the water is boiling 이런 거, the water is boiled. 뭐, water is boiling 하면 지금 불을 끓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the water is boiled 하면 아까 전에 불을 끓여서 지금은 끓여진 물이다. 끓이는 행동이 뭐든 완료된 물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I heard my name called. I heard my name called. 뭔 소리고? 나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수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My name 이름이 부를 리가 없죠.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말 생략된 거고. I heard my name called by someone. 그러니까 이건 몇 명씩 문장입니까? 5명씩 문장이죠. 그러니까 so
My name was called by someone. 자, 우리는 가방. Here is a rolling ball. 오케이, 뭔 소리고? 거기에 굴르는 공이 있다. 오케이,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굴고 있는 공이 있어요. 롤의 뜻이 뭐고? 구르다. 구르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3번, 4번의 공통점은 뭐된 이름, 불린 이름, 뭐하는 공, 구르는 공. 그래서 얘들 둘 다 뭐하고 있다? 공연. 결국 무슨적 형태로 형용사라고 한다? 한정적 형태로 형용사라고 한다. 결국 서술적이든 한정적이든 형용사가 다 하고 있는,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계속해서 난 지금 매우 피곤해요. I'm so tired now. 오케이, tired의 뜻은 뭐고? 피곤한. tired의 뜻이 뭐고? 아니, 피곤하게 하다. 그렇죠, 피곤하게 하다죠.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는 걸 당한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The girl wearing a pink sweater is my siste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worn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 입혀진 게 아니라 입은 거니까. 그렇죠, 능동적이죠. 그리고 요 사이에 일어난 일 Who is? 그렇죠. The girl who is wearing a. 그래서 무슨적이다, 서술적이다, 한정적이다. 한정적.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뒤 꾸미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갔을 뿐 어떤 시 역할하고 있는 거죠? 핑크 스웨터를 착용 중인 The girl in my sister다. 그다음 난 구운 감자를 먹고 싶대요. I'd like to have baked potatoes. 그렇죠. Baked 하면 되겠죠. 그러면 bake의 뜻이 뭐고? 굽다란 뜻이고 감자가 구운 게 아니고 당해야죠. 굽혀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라. Don't wake up the sleeping lion. 오케이, 이번에는 I slept가 아니고 sleeping인 이유는 lion이 sleep을 합니까? sleep을 당합니까? 합니다. 그렇죠. The lion is sleeping. 또 사자는 그렇죠. 자고 있는 중이다. 이런 문장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얘는 한정적입니까? 서술적입니까? 한정적. 그렇죠. 얘는 한정적입니까? 서술적입니까? 한정적. 그렇죠. 여기 나온 건 전부 다, 얘 빼고는 전부 다, 얘 하나 서술적이네요. 남은 전부 어떤 소녀? 분홍색 스웨터 입고 있는. 어떤 감자? 구운 감자. 어떤 사자? 자고 있는 사자. 오케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도 몰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He is painting her portrait. 오케이, 뭔 소리고? 그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는 중이다. 그렇죠. He가 페인트를 합니까? He가 페인트를 당합니까? 해요. 그렇죠. 그가 그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The man running in the park is my father. 그렇죠. 그래서 뭐?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남자는 나의 아빠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한번 She found a broken vase in the room. 그래서 그녀는 방에서 부러진 아이 부서진 꽃병을 발견했다. 그렇죠. 깨진 꽃병을 발견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I bought a camera made in Korea. 그렇죠.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카메라를 샀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번하고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게 몇 번인가요? 2번. 2번. 1번하고 2번하고 둘 다 보다 서술적.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분사는 뭐다? 지금 1번은 서술적이야? 한정적이야? 서술적. 그렇죠. 그는 그녀의 포트레이트, 수상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서술적이죠. 그럼 또 서술적인 게 누가 있죠? 없어요. 없죠. 자, 3번에 2번하고 똑같은 게 2번에 몇 번입니까? 2번. 이번에 이번인 거고 똑같이 여기에 도맨하고 러닝 사이에 뭐가 생겼고 Who is? Who is가 생겼고 이런 역할하는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됐으면 끝나는 것도 항상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했고 어디서 끝났습니까? Park. 그렇죠. 공원에서 뛰고 있는 그 남자. 한번 길어봤자 He. He is my father 하고 있는 거고 꾸며서 그런 겁니다. 한 명도. 물론 여기에 Who is가 생겼기 때문에 뭐 서술적 앞에 is가 있네. 소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는 역할은 공원에서 뛰고 있는 남자 꾸며주는 말이 길어서 한정적인 녀석이 길어서 뒤로 하고 마찬가지 깨진 꽃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하고 4번하고 구조는 똑같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뭐다? 도맨이 런을 하는 거야, 런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카메라가 메이크를 하는 거야, 메이크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 여기도 마찬가지 뭔가가 생겼겠죠? Which were? Which were? Which were? 딱 붙었어. 아, which was? Was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니까 which was보다 좀 더 정확한 건? which had been made in Korea. I bought a camera which had been made in Korea. 왜 which had been 써야 되죠? 대과거를 써야 돼요. 나는 뭐다? 나는 대과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been made가 또 뭐라 그래요? been made가 나는 뭐다? 수동이다. 수동이다. had been PP를 쓰면 대과거보다 더 과거에 뭘 당한, 뭐 되어진 이런 뜻을 말할 거예요. 4번, 어법사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음이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Who are those girls waiting outside? Who are those girls waiting outside? 뭔 소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녀들은 누구니? 네, 그래서 한정적이다, 소극적이다. 한정적.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역할 이렇게 된단 말이죠. Who are those girls waiting outside?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 waiting하고 girls 사이에 일어난 일은? Who are. 그렇죠. Who are도 시제 현재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복수고요. They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Today was a tiring day. Today was a tiring day. 뭐 그리고 오늘은 힘든 날이다. 그렇죠. 어떤? 오늘은 힘든 하루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 tired가 아니고 tiring이라야 되냐면 tire의 뜻이 뭐고 힘들게 하다. 그렇죠. 피곤하게 하다니까. 하루가 피곤하게 했어요. 하루가 피곤해 합니까? 했어요. 피곤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ing형이 와야 되겠고, 한정적이다, 소극적이다. 한정적. 그래서 둘 다 똑같이 1번하고 2번하고 공통점은 다 한정적인데, 차이점은 하나는 형용사가 혼자 있어서 우리말과 똑같은 피곤한 하루를 만들고 있죠. 하지만 두 번째 녀석은 밖에서 기다리는 저 여자아이들. 그러면 말이 길어서 뒤로 가는 거죠. 둘 다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3번. He always made a student bored. 네, 그래서 뭔 소리고. 그는 항상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가 뭐고? Made a 어떤. Make a 어떤이고, 학생들이 지루하게 합니까? 지루함을 느낍니까?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bore의 뜻이 뭐길래? 지루하게 하고. 그렇죠.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지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죠. 이 힌. 이것 재밌어요. 멈추지 마시고. 그래서 아, 참, 한정적이에요, 소수적이에요? 서술적. 그렇죠. 서술적이고. 목적이 보호 역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The dancing woman is my sister. 그래서 뭔 소리고? 춤추고 있는 여자는 나의 여자 형제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건 너무 쉬운 거죠. 한정적입니까, 소수적입니까? 한정적. 그렇죠. 춤추고 있는 이게 보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분사가 뭐 될 수 있는데, 형용사 될 수 있는데, 형용사 쓸 수 있는 방법은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이거나 또는 비동사 같은 것과 섞어서 동사의 덩어리가 되는 소수적 방법이 있는데, 그 녀석을 하면 ing형, 당하면 pp형 써야 된다는 걸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20에서는 분사 구문, 이제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분사 구문은 마찬가지 쓰는 건 똑같아. 뭐의 형태? 똑같이 ing 형태 또는 pp 형태. 그렇죠? 똑같이 쓰는데 앞에서는 이 형태들이 뭐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형태들이 뭐의 역할을 한다? 분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분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 자, 부사는 뭔가 또 정리해야 되겠죠? 네. 여기 뒤에 딱정이 안쪽으로 들어왔던 게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플러스 조건. 그렇죠. 만약라면 또 비록이지만 양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부사라고 하는데 어떤 놈이 나타나서 만들어낸 문법이다? 귀찮. 그렇죠. 위에 그렇다고 김당한 내려온 거죠. 옛날에 고대 로마에 딱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만사 귀찮다.
지금 이것 때문에 더 귀찮아졌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고대 로마에 내려와서 만드는 거 이제 까먹는 거죠. 만들었던 거 후회됩니까? 네.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알바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자, 그러면 하고 나서 우리가 이게 분석 부분이니까 이제 친절 버전 알죠? 네. 네. 가볼까요? 일단. Entering the room, she saw the baby crying.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아기가 우는 것을 봤다. 그렇죠. 울고 있는 아기. 자, 이거 우리 해석 아기가 우는 것을 봤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울고 있는 아기. 왜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현재 분사인 걸로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crying이가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이직하는 거다. 울고 있는. 이런 일은 전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So, 그러니까 지각동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crying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도 있죠. 그게 바로 뭐? Cry. 그러니까 to cry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친절 버전은? When she entered the room, she saw the baby crying. 오케이. 그래서 when she entered 뭐래? entered라고 그랬는데요. When she entered the room, she saw the baby crying.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사구문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entered가 아니고 entering인 이유는 she가 enter를 합니까? enter를 당합니까? 해요. 그렇죠. she가 enter를 당하면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죠. 총알이 enter를 하면. 예? 총알이 그녀 속으로 들어가면 죽겠지. 예. 그러니까 she가 enter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엔터 하면 또 여기 into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말고 딱히 얘기하는 거죠? 네. 한국 방문하다? Visit Korea. 그렇습니까? Which 구미야? Which at 구미야? Which 구미. 그렇습니까? Arrive at 구미, which 구미. 구미에 도착하다. 이거 자동사로 착각하고 해갖고 전치사 넣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되는 것들. 대표적인 게 토론하다. Discuss about 하지 않습니다. Discuss the problem 이렇게.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Attend the meeting. Enter the room. Discuss the problem. Visit Korea. Which 구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하고 Red. 아, 똑똑하군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는 도레트인데 그렇죠? 오케이. 의식 이동이 없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한번 하고 가도록 합니다. 하고 간다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뭐 계속 괜히 종이 잡고 남겨. 13, 14, 15조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6, 17, 18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높은 점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너한테 이 높은 점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를. 와, 개잘한다.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를. 어? 이렇게 하기를. 알겠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들도 이거 따라? 예? 다른 사람들도 이거 따라? 예, 다 봅니다. 이런.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왜 반복해서 1이라도요? 저는 계속했는데. 걔는 뭐? 어쨌든 테스트로 설명하세요. 매칭과 테스트로. 매칭하세요, 매칭. 14만 증명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대표님 2번. Not having money, I can't buy the jacket. 뭔 소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재킷을 사지 못했다. 오케이, 그래서 사지 못한다 인 것 같고요. 오케이, 친절번은? As I don't have money, I can't buy the jacket.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일단 as나 because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뭐뭐이기 때문에를 알아야 되는 거고 because 그 다음에 무슨 예를 한번 쳐다봐야 되는 거죠. I 쓴 다음에 예를 봤으니까 I don't have라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죠. As I don't have, because I don't have money. 그 다음에 특징은 뭐가 있는 동사구문? Not. Not, not doing 함정도 말고. Not having money, I can't buy the jacket.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Walking on the beach, we found a strange stone. 오케이, 뭔 소리고? 해변을 따라 걷는 동안 우리는 이상한 돌을 찾았다. 오케이, 그래서 진절 버전? While we walked along the beach, we found a strange stone. 오케이, 자, while을 쓴 건 잘했죠. 그럼 이런 느낌 들죠? We was walking. We was는 난 본 적 없는 것 같고요. We were walking. While we were walking along the beach 해야 되겠죠. While we were walking along the beach, we found a strange stone.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e were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While we were walking on the beach, we found a strange stone. 그래서 taking the bus, we will get to the marke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만약 버스를 탄다면 그녀는 이 버스를 탄다면 그녀는 마켓에 도착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If she takes this bus, she will get to the market. 그렇죠. If she takes 무슨 시제야? If she takes this bus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if들은 무슨 절이라고 하는데 조건절이라고 하는데 조건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의 내용을 대신한다. If she takes this bus를 if 없애고 she도 없애고 taking this bus 이제 힌트는 여기에 이걸 봤으니까 이거 조건절이 봤을 때입니다. 그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게 미래 시제니까. 그니까 그래서 swimming hard, you will lose weight. 오케이, 뭐 그리고 만약 열심히 수영한다면 너는 살을 뺄 것이다. 여기 또 will lose가 힌트를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진절 버전은 if you swim hard, you will lose weight. 오케이, 3번 using the machine, you can save time. 오케이, 그래서 만약 이 머신을 사용한다면 너는 이거 아니면 머신을 사용해서 너는 시간을 조약할 수 있다. 오케이, 만약 네가 그 기계를 이용한다면 너는 시간을 조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약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If you use the machine If we겠죠 If we use the machine, we can save time.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교기기를 이용한다 우리는 시간 조절할 수가 있어. If we use the machine, we can save time. 그래서 Being sick, I couldn't go to the party. 오케이, 그래서 아팠기 때문에 나는 파티에 가지 못했다. 빙식이 나왔죠, 빙식이. 진짜 버전 As I was sick, I couldn't go to the party. 그렇죠. As I was sick, I couldn't go to the party. 자, 이제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couldn't you go to the party?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다 무슨 절? 조건의 무슨 절? 부사절. 그러니까 전부 다 부사절이고 이후에 부사절이고 아니 전부 다 부사구문을 만들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잘 고쳐주세요. Feeling tired, I keep on working. 네, 뭔 소리고? 피곤했지만 나는 일을 계속했다. 그렇죠. 그래서 친절 버전 Though I was tired, I keep on working. 오케이, though I was tired? 무슨 갑자기 어디서 나와? I am tired. I feel tired. 오케이, 일단 얘를 보고 무슨 시제 써야 되겠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럼 거기 왜 feel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왜 갑자기 비동사를 불러드립니까? 그래서 뭐? Though I feel tired, I keep on working. 그렇죠. Though I feel tired. 비록 나는 피로를 느끼지만 계속 일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양보해 주세요.
라고 하죠.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마찬가지. 어쨌든 부사절이니까 분사구문 만들 수 있는 거고. I 가 feel 하는 거예요. I 가 feel 당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playing football, he hurt his leg. 네. 그가 풋볼을 하는 동안 그는 그의 다리를 다쳤다. 그렇죠. 이 hurt 몇 번째 연속이요? 두 번째. 그렇죠. hurt의 3점 변신이 hurt. 네, he 뒤에 s 안 붙이고 왔다는 얘기는 두 번째 연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절보다는 뭐가 된다? While he was playing football, he hurt his leg. 그렇죠. 이번에 while he was로 아주 잘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그림, 축구하는 동안 다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She does her homework listening to music. 그래서 뭐? 그녀는 숙제를 하는 동안 음악을 들었다. 그렇죠. 아닌데 근데 들었다는 아닌 것 같고 듣는다. 듣는다. 그녀의 습관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친절보다는 He does her homework while she is listening to music.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Okay. And she is listening to music. And she listens to music. And 하면 다음에 안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Okay. Why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일단 뭐 If you leave now,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 뭔 소리고? 네가 지금 떠난다면 너는 여기에 도착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음 출동. Leaving now,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 그래서 김다은이 칼질 몇 번 했어? 두 번. 왜 두 번 했어요? 부사구문 만든다면 일단 뭐는 없애야 되고 if 없애고 그렇죠.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 없애고 떠난 놈하고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 하는 사람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동사는 나는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고 동사는 아니에요. 왜 동사가 아니라야 되냐 하면 leave now 이러면 무슨 문 돼버려? 영영문 돼버리죠. 그러니까 leave now and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and만 넣고 여기에 leaving 대신에 leave now and 이건 되죠. 영영문 플러스 and라는 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he didn't know what to do, Brian asked her for help. 뭔 소리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브라이언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오케이. 그래서 김다한 출동. Not knowing what to do, Brian asked her for help. 그렇죠. 맨날 침대 띵굴띵굴한 사람 이럴 듯이 탈만하죠. Not knowing wha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k for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해 묻다. 요청하다. Ask for는 이제 알아둬야 될 수법입니다. Ask for 하면 뭐뭐를 요청하다. 됐습니까? Not knowing what to do를 안 썼네요. Not knowing what to do, Brian asked her for help.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Brian asked her for help. As I saw that building, I was excited. 내가 그 빌딩을 봤기 때문에 나는 네, 봤을 때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 게 바로 분사구문이고 또 as가 뜻이 다양해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어쨌든 seeing that building, I was excited. 그렇죠. seeing that building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되겠죠. 네. 계속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분사구문에 추가 지금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게 많죠. 이때는 분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중3이니까 중2 때 살짝 배웠던 분사구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분사구문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본 쓰고 뭔 소린지 얘기해 주시고요. 친절 번호 좀 해주세요. Seeing me, he smiled at me. 그가 나를 봤을 때 그는 나에게 미소 지었다. 오케이. 진절 버전. When he saw me, he smiled at me. 그렇죠. When he saw me, he smiled at me. 그래서 Being sick, she stayed at home. 오케이. 빙식이 또 나왔죠. 그래서 뭔 소리고? 아팠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 계속 머물렀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Because she was sick, she stayed at home. 그래서 그렇죠. she was sick이죠. stayed니까. 그래서 having enough time, I didn't have to run. 예, 그래서 though I had 아니, enough 일단 계속 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뒤 달리지 않았다. 자, 지금 여기 해석 이상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달릴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Don't have to do죠 이거. Didn't need to do. Needed not do. Needed not run 하면 되겠네요. I needed not run. I didn't need to run. I didn't have to run.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죠. 그래서 해석은 충분한 시간 갖고 있다. 난 뛸 필요 없었다니까. 충분한 시간 갖고 있었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가 좋겠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난 뛸 필요는 없었어. 그래서 친절 버전. As I had enough time, I didn't have to run. 그렇죠. As I had enough time, I didn't have to run. 그러니까 이제 didn't have to 이런 것들은 쉽게 그렇습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Not knowing the password, I couldn't open the door. Not knowing the password, I couldn't open the door. 뭔 소리고?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문을 열 수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As I didn't know the password, I couldn't open the door. 그렇죠, as I didn't know. 그래서 2번. Being very tired, we couldn't study anymore. 그렇죠, being very tired, we couldn't study anymore. 그 다음에 뭔 소리고?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었다. 진짜 버전? As we were very tired, we couldn't study anymore. Very good. 3번? Seeing the dog, she ran away. 뭔 소리고? 개를 봤기 때문에 봤을 때 그녀는 멀리 달아났다. 그렇죠. 봤을 때가 좋겠죠. 그 개를 봤을 때 그녀는 달아나버렸다. 진짜 버전? When she saw the dog, he ran away. 쉬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Because he spent all of his money, he couldn't buy any food. 뭔 소리고? 그는 모든 돈을 썼기 때문에 그는 음식을 할 수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김다은 출동. Spending all of his money, he couldn't buy any food. 그렇죠. 계속해서 After she watched TV, she cooked dinner. TV를 본 후에 그녀는 음식을 요리했다. 그래서 Watching TV, she cooked dinner.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있죠. 이런 경우에 Watching TV, she cooked dinner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after를 놔두는 게 좋아요. 왜요? Watching TV, she cooked dinner 이래버리면 보면서 요리했다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after watching TV she cooked dinner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만드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좀 더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접속사를 놔두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겠어요. 여기에 after가 없어지면 이게 뭐 보는 동안 요리했다 일 수도 있고 너무 많죠. 어쨌든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될 자격은 있지만 after나 before 같은 경우에 특히 after나 before가 접속사인 경우에는 after나 before를 그대로 두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분사구문을 만들면서도 before나 after 같은 접속사는 살려둘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ot knowing the answer, he gave up solving the problem. 뭔 소리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문제 푸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Since he didn't know the answer, he gave up solving the problem. 그렇죠. Since he didn't know the answer, he gave up solving the problem. 솔빙에 대한 얘기? 겉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고 얘는? Give up doing? 자, 얘는 이러면 누구처럼인지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거 얘기하고 이거 했으면 인도처럼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aring the news, I jumped with joy. 뭐 그리고? 내가 그 뉴스를 들었을 때 나는 기쁨에 뛰었다? 그렇죠.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들었을 때 또는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순서 보죠. When I heard the news, I jumped with joy. 그렇죠. When I heard the news, I jumped with joy.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기뻐서 불짝불짝 뛰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조건과 양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고? Solving this question, you will get a prize. 네, 그래서 뭔 소리고? 이 문제를 푼다면 너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친절고전. If you solve this question, you will get a prize. 그렇죠. 아직 solve 안 했죠. Solve this question 하면 미래일지라도 현재 시제인 If you solve this question, you will get a prize. 한다는 조건문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Being poor, she was always happy. 그래서 뭔 소리고?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는 항상 행복했다.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인 거죠. 그래서 진정어전 Though she was poor, she was always happy. 오케이. 한 번.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bank. 오케이. 뭔 소리고? 왼쪽으로 돌면 너는 은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 당신이 좌회전 하신다면 당신은 은행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절 버전. If you turn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bank. 마찬가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는 조건절. If you turn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bank. 그래서 Admitting that was my mistake, I'm still angry at you. 네, admitting의 스펠링은 T를 두 번 써야 되는 거 아시죠? Admitting that was my mistake, I'm still angry at you. 뭔 소리고? 내 실수인 것을 인정했지만 난 여전히 너에게 화가 났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Though I admitted that was my mistake, I'm still angry at you. 그렇죠, admitted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인정했지만 현재는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뭐 이건 admitted 해도 되고 though I admit 해도 됩니다. 현재 인정하지만 과거에 그것이 나의 실수였다는 사실을 현재 비록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admitted 또는 admit 둘 다 돼요. Though I admit that was my mistake, I'm still angry at you. 오케이, 그래서 Arriving at the church, you will see him. 그래서 만약 네가 교회에 도착한다면 너는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멋있다. 일단 되겠죠? 그래서 뭔 소리? 예? 아니, 참 뭔 소리가 아니야, 친절? If you arrive at the church, you will see him. 오케이, 그래서 한번 Getting up early,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그래서 만약 일찍 일어난다면 너는 학교에 늦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친절 버전 If you get up early,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오케이, 그래서 조건들이라서 현재 시제가 나오고 뒤에 미래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aking this subway, you will get to the theater. 뭔 소리고? 이 기차를 탄다면 너는 극장에 도착할 것이다. 친절 버전 If you take this subway, you will get the theater. 그렇죠. If you take this subway, 이렇게 현재 시제로 미래에 만약 한다면 미래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Being very sick, he does his homework. 뭔 소리고? 매우 아팠지만 그는 그의 숙제를 했다. 그래서 뭔 친절 버전? Though he was very sick, he does his homework. 오케이, was 아니죠? 아, 네. Though he is very sick, he does his homework. 그에 대한 팩트죠. 그렇습니까? 비록 그는 현재 매우 아프지만 현재 숙제를 하는 놈이다. 김다은하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상자를 열면 너는 엄마에게 혼날 것이다. Opening this box,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m. Opening this box,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ther. 그럼 scolded의 뜻은? 혼내다. 혼내다. 네가 혼나는 거야, 혼내는 거야. 혼나는 거.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be scolded 와 같은 수동태 친절 버전 If you open this box,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m. 그렇죠. If you open 현재 시제로 해서 조건절 미래에 오케이. 비록 그녀는 여자지만 당하고 있는 것마다 Being a woman, she is strong and brave. Being a woman 중1 실수죠. 저런 실수는 Being a woman, she is strong and br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Though she is a woman, 또 잘하죠. Is a woman, she is strong and brave. 됐습니까? 오케이. 중1 과정 좀 더 할까요? 반사 뭐 이런 거 좀 할까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들 수업 끝나고 나서 9시부터 그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네, 여기서. 동시동작 연속상.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동시동작하면 뭐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While 그렇죠. 연속상황 And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She was on the crowded subway reading a book. 오케이, 뭔 소리고? 그녀는 서브웨이를 탔다. 책을 읽는 동안. 오케이, crowded를 모르니까 되고 있죠? 오케이, crowd가 뭐야? crowd. crowdfunding. 요새 이런 말 많이 나오죠? crowdfunding. 탑스나 봐. 오케이, 크라우드펀딩이군요. 몰라요? 네. 뭐 킥스타터나 뭐 이런 것들 크라우드펀딩, 와디즈 이런 것들 크라우드펀딩에 대명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군중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뭔가 하는 거죠. 크라우드, 군중, 사람들, 많은 사람. 그럼 크라우드가 동서는 뭔 뜻일까요? 이게 이 꼬라지가 했는데 이게 명사로서 군중이라는 뜻도 있고 많은 사람이라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붐비다. 붐비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득 채워 넣다. 오케이. 그렇죠. 크라우디드 같은 단어 중상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때 알았어. She was on the crowded subway reading a book. 그래서 뭔 소리고?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 그녀는 책을 읽었다. 자, 방금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while이 있는 해석이에요.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고 물론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같은 거지만 우리는 이게 분사 구문이고 어느 얘가 주절이라는 걸 안다는 걸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석돼야 돼? 이 부분이 얘를 차지해야지 주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겠다? 책을 읽는 동안 그녀는 붐비는 지하철을 탔다.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 붐비는 지하철에 타고 있었다. 친절 버전? She was on the crowded subway while she was reading a book. 그러니까 계속해서 I saved the data turning off the computer. 오케이, 뭔 소리고? 컴퓨터를 꺼 있는 동안 나는 데이터를 아꼈다. 참 요새 폰스가 데이터를 아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친절 보자. I saved the data while I turned off the computer. 오케이. While I was turning off the computer. 얘는 동시 동작이 아니고 연속 상황이고요. 했네요. 나는 정보를 뭐했다? 저장했다. 뭐 파일 같은 걸 저장했단 말이야. 저장했다. 무슨 데이터를 절약해 저장하기. 세이브가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저장하다. 저장.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난 네. 정보를 저장했다. And I turned off the computer. 그러고 나서 컴퓨터를 껐다. 내가 뭘 작업을 하다가 다 했으니까 이거 날아가기 전에 저장해야지. 저장한 다음에 연속 동작, 연속 동작. I saved the data and I turned off the computer.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Saved니까 and I turned. 물론 and I 할 때 I는 필요 없습니다. I saved the data and turned off the computer. 이렇게 해야 됩니다. I는 반복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We started in the morning, arriving in Busan at noon.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출발했고 그리고 부산에 오후에 도착했다. Afternoon이야? 인디 afternoon이야? 정강에? 정오죠. 정오. 낮 12시 정각. At noon. 정오. 낮 12시 정각. 오케이. 그럼 이건 연속 동작이야? 아니면 동시 동작이야? 연속 동작. 그럼 친절보는 어떻게 된다? We started in the morning and We arrived in Busan at noon. 맞습니다. And we arrived in Busan at noon.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같이 갖고 핑크하는 우리말. 음악 들으면서 그녀는 정원을 걸었대요. She walked in the garden listening to music. 순서 버전. She walked in the garden while she was listening to music. While she was listening. 계속해서 Walking slowly, she picked up the flower. 오케이, 친절 버전. While she was walking slowly, she picked up the flower. 오케이, 이거는 재킷 입고 밖으로 나왔다. She put on his jacket, went out.
went out? are going out. 여기 went out이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원래 she put on his jacket and he went out인데 and 그거를 줄이고 분사구문이라서. 자, and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접속사.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 만약에 and가 있으면 going이 안 돼. 거꾸로 and가 없으면 going을 해야만 돼. 알겠습니까? He put on his jacket, going out. He put on his jacket, going out. 그러면 연속 동작이야, 동시 동작이야? 연속 동작. 그러면 친절 보내면 어떻게 돼? He put on his jacket and he went out. He는 생략할 수가 있죠. And went out. He put on his jacket and went out.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 그거 쓰기 귀찮아가지고 만드는 게 분차구문인 것 같네요. 자,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바르게. She listened to the radio. Driving a car. 오케이, 뭔 소리고? 그녀는 차를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를 들었다. 그렇죠. 이번에는 주절을 잘 알고 있어. 라고 티를 냈고요. 그래서 친절 버전은? She listened to the radio while she was driving a car. 그렇죠. 그래서? He danced powerfully, singing loudly. 뭔 소리고? 그는 노래하면서 춤췄다. 오케이, 시끄럽게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또 파워풀하게 힘이 넘치게 파워풀한 동작으로 주무셨다. 이 친구 얘기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아 아니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Rapping loudly.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He danced powerfully and he was singing loudly. 오케이, 연속 동작이 아니고 동시 동작이니까 and he가 아니고 while he was singing loudly. He danced powerfully while he was singing loudly. 제가 end를 안 했나요?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utting his hat on, he said goodbye. 오케이, 뭔 소리고? 모자를 쓰면서 그는 goodbye라고 말했다. 그렇죠, 모자 쓰면서 그는 안녕이라고 답변 인사했다. 친절 버전 While he was putting his hat on, he said goodbye.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분사구문으로 써라. As she took a walk, she drank coffee는 뭐 소리고? 그녀가 커피를 그녀가 산책할 때 그렇죠. 그녀는 커피를 많이 마셨다. 많이는 많은 안 보이고요. 이 발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불편 버전, 긴다운 버전 Taking a walk, she drank coffee. 그럼 연속 동작이야, 동시 동작이야? 연속 동작. 동시 동작이죠. 네. 동시 동작이죠. 이건 이게 연속 동작이라면 여기에 she took a walk and she drank coffee. 산책하고 그리고 나서 커피 마셨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And를 쓰면 동시 동작이죠. 이 as는 뭐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While she was taking a walk. She drank coffee 말고 됐습니까? 여기서 a cloud appeared and it covered the whole sky 뭔 소리고? 구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모든 하늘을 덮었다. 오케이, 그래서 a cloud appeared covering the whole sky 그렇죠, covering the whole sk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료형 분사구문이 뭔데? 저 과거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절과 무슨 절과 종속절과 그다음에 주절이 합쳐지는 거죠. 절이란 말을 뜯어보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주동. 주동이 몇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데 주절에 있는 동작보다 종속절에 있는 동작이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완료형 분사구문이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든다? Having PP, having been PP. 됐습니까? 오케이. 수동태의 경우에 having been PP가 된 거고 기본 형태는 having PP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Having seen the movie, I don't want to see it again.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As I had seen the movie, I don't want to seen it again. 해석해 보세요. 해석.
Having seen the movie, I don't want to see it again. 영화를 봤기 때문에 언제 봤기 때문에 언제 뭐 한다 이렇게 좀 보셨습니다. 이거는 언제 봤기 때문에 과거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시 그것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언제나 말 넣어주면 좋겠다 그랬죠? 언제 다시 안 보고 싶다? 현재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과거에 봤기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안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언제 봤다는 얘기인 거야? 과거에 봤기 때문인 거죠. 내가 과거에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난 현재 I don't want to see it again. 다시 보고 싶진 않다.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 As I saw the movie, I don't want to see it again. 그렇죠. As I saw the movie란 말이에요. 그래서 had seen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had seen을 넣고 싶다. As I had seen the movie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구출됩니까? Didn't want to see.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as I saw the movie, I don't want to see it again. 이게 완료형 분사문이에요. 주절의 눈치를 봐야구나. 다른 완벽한 주어와 동사가 있는 부분의 형태, 다시 말해 시제가 뭔지에 따라서 얘는 단순 과거일 수도 있고 대과거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현재 완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금을 대과거에 발견했어요. 단어부터 해주세요. 문장부터 읽어주세요. Having found the gold,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오케이, 뭔 소리고? 금을 대과거에 발견했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과거의 집으로 갔다. 그렇죠. 그래서 친절 버전. As he had found the gold,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그렇죠. As he had found the gold, as the man had, as the man had found the gold, he went back to his home. 됐습니다. 계속해서. Not having slept well, he is very tired now.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잘 자지 못했기 때문에 자, 언제란 말 또 높고 빼고 있죠? 과거에 잘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현재 피곤하다. 그래서 친절번호 어떻게 된다? He didn't sleep well, he is very tired now. 오케이, 자, 그렇죠. As he didn't sleep well, you know. Because he didn't sleep well. 언제 못 잤어? 과거에 못 잤다니까. As he didn't sleep well, he is very tired now.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면 언제 할까요? Having been made quickly, it has many mistakes. Having 뭐라고? Been. Having been made. Made quickly, it has many mistakes. 뭔 소리고? 과거에 빨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친절 버전은 as it as it was made quickly, it has many mistakes. 그렇죠, as it was made quickly. 과거에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it has many mistakes. 현재 많은 오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Having lost my purse, I have no money.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내 지갑을 과거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현재 돈이 없다. 그래서 친절 버전 As I lost my purse, I have no money. 그렇죠. As I lost my purse, I don't have any money. I have no money. No는 not any로 바꿀 수 있죠. I don't have any money. 오케이, 그 다음에 Having taken my advice, Mark should do the work.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내 조언을 과거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과거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크는 일을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이상한데요? Could do the work인데? 자,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면 Mark had to do the work죠. 과거의 의무상 어떻게 표현한다고? Had to do.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해서 대과거에 나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마크는 과거에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죠. 대과거에 내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크는 과거에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고. 친절번호는 As Mark had taken my advice, he could do the work. 그렇죠. As Mark had taken my advice, he could do the work. 오케이, 그래서
숙제를 어제 끝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한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Having finished the homework yesterday, I'm free now. So, having finished the homework yesterday, I'm free now. 그래서 과거에 끝냈기 때문에, 과거인 어제 끝냈기 때문에 난 현재 한가롭다. 친절 버전. As I finished the homework yesterday, I'm free now. 그렇죠. As I finished the homework yesterday, I am free now. 그 돈을 써버려서 나는 그 바지를 살 수가 없다. 언제 써버려서 언제 못 산대요? 과거에 써서 현재 못 산다. 그래서 Having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 Having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 친절 버전 As I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 그렇죠. As I spent the money, I can't buy the pants. 파티에 초대 못 받아서 나는 화가 난다.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I'm angry. Okay, so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I'm angry. Not having been invited. 연습 문제 풀 때 이런 것들 잘 봐.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I'm angry. 그래서 언제 초대 못 받아서 언제 화가 나? 과거에 초대 못 받아서 현재 화가 나.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은? As I didn't invite you to the party, I'm angry. 헤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과거 시제 수동태 난 놈은 As I wasn't invited to the party, I am angry. 맞습니다. As I wasn't invited to the party, I am angry. 조심하세요. Having been PP 형태도 지금 나온 거. 그래서 완료 독립분사구문이며 뭐다? 수동태라는 거. 맞습니다. As I wasn't invited to the party, I am angry. 그래서 문장 만들고 뭔 소인지 친절 버전 하면 되겠죠. Having read the newspaper, I know about the accident. 그렇죠. Having read the newspaper, read라고 읽어야 되겠죠. Having read the newspaper, I know about the accident. 뭔 소리고? 신문을 과거에 읽었기 때문에 나는 현재 그 사고에 대해 안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I read the newspaper. I know about the accident. 오케이. 지금 그 문장은 조금 잘못됐죠? 아, 그렇죠. As, 안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As I read the newspaper, I know about the accident. 그렇죠. As I read the newspaper, I know about the accident. 또는 이런 경우에는 뭐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As I have read the newspaper, I know about the accident.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계속해서 Having visited the mall, she knows where everything is. Having visited the mall, she knows where everything is. Okay, having visited. 그래서 일단 뭔 소리고? 과거에 그 매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 시가 비짓한 거야, 비짓을 당한 거야. 한 거. 한 거죠. 그래서 친절 버전. As she visited the mall, she knows where everything is.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건 경험적으로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요법으로 as she has visited 이렇게 되겠습니다. And she has visited the mall. She knows where everything is. 그 다음에 where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간 적이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척척척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depressed의 뜻은? 상실감이다. 오케이. 우울한 뜻. depressed 같은 말은? 의미? 블루미, 블루 이런 것도 있죠. 우울한 다운 이런 것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일단 뭔 소리? 뭐 완성된 문장은 뭐고? Having failed my math exam, I am depressed. Having failed my math exam, I am depressed. 그래서 일단 해석은? 내 수학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상실감에 우울하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우울하다? 현재 우울하다. 언제 망쳐서? 과거에 망쳐서. 그래서 좀 더 친절 버전 바꾸면 As I failed my math exam, I am depressed. 그렇죠. As I failed my math exam, I am depressed. 됐을까?
오케이. 이제 분석어도 뭐 확실하게 자신 있지 않나요? 오케이. Focus 25. Being과 having been. Being과 having been 생략할 수가 있다. 왜? 이 뒤에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이 뒤에는 이것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사가 과거 분사 또는 현재 분사가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 being이나 having been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being interested in science, she likes her science class. 뭔 소리고? 과학에 관심 있기 때문에 그녀는 과학 시간을 좋아한다. 언제 관심 있어서? 현재 관심 있어서.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고? being. being이고 친절 버전 바꾸면 As she is interested in science, she likes her science class.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aving been made of metal, the table is hard to break. 그래서 뭔 소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식탁은 부서지기 힘들다. 부서뜨리기 힘들다. 오케이. 언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부수기가 어렵다. 팩트다. 그 테이블에 대한 팩트라서 현재 시제 썼다. 친절보다는 뭐다? As the table was made of metal, it is hard to break.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As the table was made of metal, it is hard to break. 됐습니까? 그럼 to break에 대해서 우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뭐? 어찌 어떤. 어찌 어떤죠. 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having been. Having been. 그래서 made of metal, the table is hard to break. Interested in science, she likes her science class. 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들이 사라지고 나면 뭐만 남아? PP. 그렇죠. PP형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interesting 안 되고요. making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략된 게 뭐야? The table이죠. 여기에 생략된 게 뭐예요? She죠. 그녀가 아주 웃긴 사람인 거야. 그녀가 흥미를 가지게 된 거야. 흥미를 가지게 된 거야. 테이블이 메이크를 한 거야. 메이크를 당한 거야. 당한 거야. PP형으로 시작하는 분석으로 있단 말이야. Now, although the machine was made in a hurry, it works well. 뭔 소리고? 그 기계는, 아, 비록 그 기계는 빨리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잘 작동한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지만, 과거에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작동은 잘해.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략이 된 문장 부분은 뭐? Made in hurry, the machine works well. Okay, made in a hurry, it works. The machine works well. 그렇죠. 그러면 한 단계 좀 더 친절한 한 단계만 친절한 거. Being made in a hurry, the machine works well. Okay, being made in a hurry, the machine works well.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Having been made. 그렇죠. Having been made in a hurry, it works well. 왜 그래야 되죠? 메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동이 안 되겠죠. 아닌데요. 다시 생각해. 왜? 네가 처음에 얘기했던 버전은 뭐야? Being made in a hurry, it works well이었잖아. 그래서 네가 being made in a hurry, it works well 이랬더니 내가 틀렸다고 했어. 네. 그래서 네가 어떻게 고쳤어? Having been. Having been made in a hurry, it works well 이렇게 고쳤지. 네. 그럼 왜 그래야지 맞는 거죠? 지금 형광 배치에는 여기 때문이죠. 네. 이게 뭔데? 과거 비동사. 얘랑 얘랑 비교해 보세요. 수동 비동사. 그게 답니까? 과거형 현재형.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지만? 과거에 만들어졌지. 언제 작동이 잘 돼? 현재 작동이. 아. 그래서 뭔데? 네가 아 했는 게 뭔데? 아까 어떤 거? 응. 완료형 분사로. 했습니까? 그래서 덜 친절한 분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Having been made in hurry, the machine works well. 했습니까? 완벽하게 친절한 버전으로 만드는 게 although the machine was made in a hurry, it works well. 됐습니까?
오케이. 방금 완료형 분석문 해놓고 지금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because she was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 뭔 소리고? 시험이 걱정돼서 그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오케이. 그래서 완전 긴 다음 나타났고 난리지긴 버전.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 그렇죠.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이고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줘. Being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 네가 시간이 걸려는 이유는 이걸 확인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being worried about the test, she couldn't sleep. 됐습니까? 계속해서 though I had been rejected by the company, I never gave up looking for a job. 뭔 소리고? 비록 내가 회사에 대해 조사했지만 나는 직업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Okay, reject. 거절하다. 거절하다. So, 뭔 소리고? 비록 내가 회사에게 거절당했지만 나는 직업 찾는 것을 포기하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아예 한 단계씩 가볼까? 오케이. 그래서 1단계 아니 뭐 아무거나 말하고 싶은 거예요. Rejected by the company, I never gave up looking for a job. Reject. 어디 갔어? 이상한 소리. 지막 때문에. Rejected by the company, I never gave up looking for a job. 그니까 뭔 소리고? 비록 내가 rejected by the company 당했지만 I never gave up looking for a job.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친절한 버전. Having been rejected by the company, I never gave up looking for a job. Having been rejected. 아이가 reject를 한 거야, reject를 당한 거야, 내가 거절한 거야, 거절 당한 거야, 잘못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having been PP라는 분사구문 수동태인 거죠. 수동태 분사구문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런 것도 해석할 때 내가 그거 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대과거에 당했지만, 거절당했지만 나는 과거에 절대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구인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Being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오케이. 그래서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색한 방법인데.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다른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being을 왜 생략했는지 보니까 왜 being을 생략했는지 알겠어. Having been born in Tokyo. 그렇죠. Having been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자, 이게 being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거? As she was born in Tokyo. 아니, being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시제를 같은 시제가 돼야겠지. 지금 버전을 친절 버전 바꾸면 어떻게 돼요? As she is born in Tokyo. 언제 태어났기 때문에 현재 태어났기 때문에 현재 도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태어나자마자 아 알아.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having been born in Tokyo 해야 되는 거죠. Having been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그러면 having been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친절 보도로 바꾸면 and she was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And she was born in Tokyo. She knows everything about the city. Now, being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 그래서 being이 아니고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고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 뜻은 아메리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녀는 길러졌기 때문에라고 합시다, 그렇죠? 길러졌기 때문에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언제 길러져서 언제 유창하게 한다? 과거에 길러져서 현재 유창하다. 오케이. 과거에 길러졌기 때문에 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현재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둘 다 해줘.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첫 번째 완전 친절 버전부터 가볼까요? 아니면 뭐 덜 친절 버전 가볼까요? 완전 친절. 완전 친절 버전은 As she was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 그렇죠. As she was raised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fluently고 그러면 얘를 일단 이거 이거 조금 편해진 거 Having been raised in America 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Having been raised in America 그러니까 she가 raised를 한 거야? raised를 당한 거야? 당한 거 그러니까 기른 거야? 길러진 거야? 길러진 거 she가 born을 한 거야? born을 당한 거야? 당한 거 born을 한 거야? 이상하네 배열을 한 거야? 배열을 당한 거야? 배열을 당해서 born 당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 관련 표시하랍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다 얘기한 다음에 관로 칠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소식에 흥분해서 나는 기쁘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으면 Being excited about the news, I shouted at I with joy. Being excited? Excited about the news, I shouted with joy. 오케이 그러면 being excited 한 거에 대해서 being excited 했으면 shouted라고 비교해서 어때요? 취지 같아요. 같죠. 그럼 같은 취지 해도 됩니까? 네. 그렇죠. 과거에 흥분해서 과거에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럼 일단 being excited about the news, I shouted with joy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뭐고? Being. 그리고 그 이유는 shouted도 뭐기 excited도 뭐기 때문이다. 동사. excited란 동사에 입장 바뀐 어떤 식이고 친절 번호를 바꾸면. As I was excited about the news, I shouted with joy. 그렇죠. 지금 뭐 수업이 뭐 톱니바퀴 마냥 돌아가고 있죠. 프랑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은 읽기가 어렵다 라는 표현은 Having been written in French,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그렇죠. Having been written in Having been written in French,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그래서 언제 프랑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과거에 쓰여졌기 때문에 언제 읽기 힘들어 현재 읽기 힘들어 그래서 친절 번호 바꾸면 아니 뭐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having been written in French,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 친절 번호 바꾸면 as the book was written in French,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그렇죠. As this book is was written in French, it is difficult to read. To read에 대한 얘기 읽기 힘든 어찌 없다. 그렇죠. 부사형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Focus 26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얘기해야죠. 독립분사구문이 뭔데? 주어와 종속적이랑 다르기 때문에 주어가 살아있어야 하는 분사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건 뭐니까 뭐해라? 수거니까 외워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being fine tomorrow, I will go to the swimming pool. 오케이, 뭔 소리고? 내일 날씨가 괜찮다면 나는 내일 수영장에 갈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It is fine tomorrow. If it is fine tomorrow, I will go to the swimming pool. 그렇죠. 조속사 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un having set, he started for home.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해가 떴을 때 그는 집으로 향했다. 세지 해가 뜨는구나. 그럼 rise는 뭐하지? rise, rose, rise는 뭐하지? 해가 지는 거죠 지금. 아 지가요?
선셋이 뭔데? 선셋. 일몰. 일몰이 뭔데? 해 지는 거. 그러면 일출은 뭔데? Sunrise. 네? 알겠어? 네. 똥강아지야. Sunset, Sunrise죠? 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When the sun had been set. 와우. 그렇죠? Because the sun had been set 하면 되겠죠. Because the sun had been set.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ead set이죠. Headset. Set의 뜻이 뭔데요? 지다. 됐습니까? 네. Sun이 set을 하는 거야? Set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 됐습니까? 만약에 Sun이 set을 당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Set의 3번 변신. Set. 됐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죠. 얘가 이거를 하는 관계야? 당하는 관계야? 하는 관계. 됐습니까? 그래, 친절 버전이 그래도 뭐? When the sun had set, we he started for home. 오케이. As라, because라니까? Because가 어울리잖아요. 해가 졌었기 때문에 집을 향해 출발했다. 왜, when 왜 안 돼요? 그게 좀 더, 뭐, when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뭐, 그니까, when 됩니다. When the sun had set, had set? When the sun had set, he started for home. 그래서 지금 이제 완료 분사구문인데 거기 독립 분사구문까지 된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출발을 언제 해가지고 언제 졌기 때문에 언제 집으로 출발했다? 대과거에 졌기 때문에 과거에 출발했다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동시에 되는 이 과거 시제를 동시로 만든 거. 이걸 동시로 한다고요? 이걸 지금은 한 단계 과거고 이건 단순 과거잖아. 네. 그럼 이것도 과거, 이것도 과거로 만드는 거. Had started. 응? Had started. 아니 과거로 맞추라니까 왜 had started가 나 있습니다. 아 저걸 바꾸라고요? 네. The sunset. 그렇죠. The sunset. He started for home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 set은 몇 번째 녀석이요? 두번째. 그러니까 또 틀린거죠. The sun setting이죠. The sun이 set을 하는거야? 당하는거야? 하는거. 하는거라며. 네. 그러면 the sun setting, he started for home이고 그건 해가 지고 있었을 때 지구를 향해 출발했다면 when the sun set. When. 그때 set은 set의 몇 번째 녀석인거야? 두 번째 녀석이 되는 거지. When the sun set, he started for home. 자, 복잡합니까? 아니요, 이제 알겠어요. 그럼 when the sun set, he started for home 있죠. When the sun set, he started for home을 문사구문으로 바꾸면 잠깐만요. When the sun set. When the sun set, 해가 졌을 때, he started for home. 그건 지금 향해 출발했다. 네. The sun setting. 그렇지. The sun setting, he started for home이고. 그 다음에 the sun having set, he started for home을 친절 버전 바꾼 건 뭐였어? When the sun had set, he started for home. 그렇죠. When the sun had set, he started for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로 어떻게 하면 될까? When I asking for help, my friend was always there. I asking for help, my friend was asking always there. 뭔 소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 친구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면 내 친구는 항상 늘 거기에 있어 주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 When I asking for help, my friend was always there. 오케이. 어디가 이상합니다. When I was asking for help. 그렇죠. When I asked for help. 그렇습니까? 단순 과거 좋겠죠. When I asked for help, my friend was always there. 그렇습니까? 뭐라고? When I asked for help, my friend was always there.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문장을 완성하고 뭔 소리인지 얘기하고 친절 버전이네요. 네. 그래서
There being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There being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뭔 소리고?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강을 건너 수영했다. 오케이. 수영해야만 했었다. 자, 이거 아직도 센시티브하게 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자꾸 일깨워줘야 안다는 얘기죠. There being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없었기 때문에 언제 수영해서 건너가야만 했을때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수영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As there was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그렇죠. As there was no bridge, I had to swim across the river. 그래서 이것도 there는 사실 주어는 아니지만 원래는 유도부소지만 마치 주어처럼 위치해 있죠. 여기 대어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The teacher speaking too fast, I could not follow her. The teacher speaking too fast, I could not follow her.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해서 누가 언제 뭐 한답니까? 선생님이 과거에 너무 빨리 말해서 나는 과거에 그녀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렇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거 친절번호 바꾸면 As the teacher was speaking too fast, I could not follow her. Okay, as the teacher was speaking, 또는 as the teacher spoke too fast, I could not follow her. 같은 시제죠. 그래서 완료 분사문도 쓸 필요는 없고, 대신 독립분사, 말 빨리 하는 사람과 못 따라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분사문도 써야 된다는 거. Okay, 이제부터는, 3번부터는 뭐예요? 비인칭 독립분사문. 그렇죠. 수거. 뭐 이상한 말 필요 없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그 남자는 그렇게 대단한 것과는 아니야. Frankly speaking, the man is not such a great musician. 오케이, 서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하고 뜻은 쓰임새는 똑같은데 매우 그렇죠, 그러니까 뭐 very하고 쓰임새는 똑같죠. He is not a very good musician. 근데 very하고 such하고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쓰임새지만 어순이 달라진다는 거죠. so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so는 명사가 없을 때만 very랑 같은 뜻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very는 very가 제일 착해. 뭐 그런 까다로운 거 없어. 그냥 어순 바꾸지도 않고 명사가 있을 때도 쓰고 없을 때도 써. It is a very cold day. It is very cold 다 돼. 근데 so는 it is so cold 밖에 안 돼. 그 다음에 such는 반대로 it is such a cold day 밖에 안 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그는 법을 어기고 있는 중입니다. Strictly speaking, he is breaking the law. 네, law가 아니고 law. law. aw는 그냥 o입니다. Now, while she was preparing for dinner, I cleaned the room. 뭔 소리고? 그녀가 식사 준비하는 동안 나는 방을 청소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사람하고 방 청소하는 사람은 같아 달라? 달라요. 결국 이건 독립분사 구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점과 방 청소를 하는 시점이 같아 달라? 같아요. 오케이. 뭐뭐를 따지는지 잘 보세요. 그렇습니까? 뭔가를 따지고 있죠. 그래서 완성된 분사 구분은 뭐? She being preparing for dinner, I cleaned the room. 오케이. 근데 좀 더? She preparing. 그렇죠. being, 생략 가능하죠. She preparing for dinner, I clean the room. being에다가 발로 쳐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my friend asked me to join a club, I hesitated. 그래서 일단 뭔 소리고? 내 친구가 클럽에 가입하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오케이, 언제부터 hesitated가 생각하는 거군요? 가도야겠다. hesitate 할지 많이 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봤나요? hesitate, 망설이다. 중섬이 hesitate를 모른다. 갈고야 되겠네.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따집니까? 요청한 사람과 망설인 사람 갖다 달라. 달라요. 그럼 my friend 모셔놓고 그 다음에 망설였던 시점과 요청했던 시점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면 완성된 문사 구문은 My friend asking me to join the club, I hesitated. 그렇죠. My friend asking me to join the club, I hesitated. 그러니까 접속사가 사라지니까 주어 동사가 아닌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with 명사 부사라고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With a 어떤 다시 어떤 시입니다. 다시 이게 뭐 이 포커스 27이 내 생각에는 여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있는 거예요. With a 어떤 이거 with a 어떤에 대해서 좀 얘기하세요. A가 뭐한테 그렇죠. 이건 해석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ent to his home with his arm broken. 오케이. 그리고 뭔 소리고? 그의 팔이 부러진 채로 그는 집에 갔다. 그렇죠. 팔 부러진 채로 집에 갔다. 오케이. 그다음에 he was watching TV with his wife making dinner.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그의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TV를 봤다. 오케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를 가진 채로 저녁 식사 준비 중인 그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채로 TV를 봤다니까. 이만 적게 하면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They climbed up the mountain with their hands frozen. 오케이, 뭔 소리고? 그들의 손이 얼은 채로 그들은 산을 등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가 프리즈를 한 거야? 프리즈를 당한 거야? 당한 거. 손이 언 겁니까? 언 겁니까? 네? 언 겁? 손이 얼게 만든 겁니까? 손이 프리즈를 당한 겁니까? 당한 거. 손이 얼게 만들면 재밌겠다. 엘사? 엘사 아, 맞네. 엘사 버전이 바뀌었네. Which she climbed up the mountain with his with her hands freezing the world. 와우.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He came in with his shoes covered in mud.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진흙으로 덮인 채로, 아이 그의 흰머리 진흙으로 덮인 채로 왔다? 들어왔다. Came in. 신발에 온통 진흙이 뒤덮인 채로 그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가 이 새끼야!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he는 누구? 초코겠죠. 신발 신기 초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shoes가 커버를 한 거야 커버를 당한 거야 당한 거 오케이 그리고 우리 수동태 할 때 by를 쓰지 않는 어떤 표현 이런 거 아직도 배웠죠 뭐뭐로 네. 뒤덮여 있다가 뭐였어요? covering be covered with 였죠 네 됐습니까? Sally turned around with tears running down her cheeks 또 그래서 뭔 소리고 그녀 셀리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오르는 채로 돌렸다. 타고 흐르는 채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따라 흐르는 채 뒤로 돌아섰다. 돌아섰다. They turned around with tears. Tear가 run 하는 거야. run 당하는 거야. 하는 거. 이게 run이 근데 뭐 이렇게 이런 뜻 말고 또 뭔 뜻도 있어요. 흘러내리다. run down. 이런 뜻이 또 run 그 뜻이 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 네. 그거 말고 run a business 한 번 run a business. 사업하다. 사업체 운영하다. 그러니까 run a flower shop 꽃집을 운영하다. run이 꼭 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 오케이 그다음에 he stood there with his arms folded.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팔짱 낀 채로 그는 섰다. 거기에 서 있었다. 팔짱 낀 채로. He folded his arms.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PP요. 됐습니까? Run tears. 돼, 안 돼? 안 돼요. Tears are running down.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니까 ING. 됐습니까? Cover his shoes야. His shoes cover야. His shoes cover. 그렇죠. His shoes가 cover 하는 거죠? Covering. Cover his shoes. 그의 신발을 덮다. 뭐를 사용하여? 뭐를 사용하여? 얘가 이걸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오케이. 그냥 눈을 감은 채로 기도했다. She prayed with her eyes closed. With her
eyes. She closed her eyes. 돼, 안 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her eyes는 closed 돼.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때문에 PP요. 그 다음에 나는 달릴 꼰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I sat on the chair with my legs crossed. My legs crossed. 그러면 leg이 cross를 하는 거야? cross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I crossed my legs.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 말은 my legs가 cross 돼. 뭐가 된다? 목적어니까 PP. 그 다음, 그는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주방을 떠났다. He left the kitchen with the water boiling. 그렇죠. 더 잘 썼습니다. 특정한 거기 때문에 with the water boiling. 그니까, 그러면 the water is boiling. 돼, 안 돼? 돼요. water가 이번엔 boil을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ing형 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이거 주세요. He sat there with his legs shaking. 그렇죠. 얘는 근데 shake도 돼. shake가 흔들리다도 되고 흔들다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hurt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shaking, with his legs shaking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비 많이 와요? 혹시 와요? And there with his legs shaking. 다리를 흔들며 거기 앉아 있었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went for a walk with my dog. 거기에 어? 성민아 니꺼 말고 니꺼 말고도 있었잖아. 못 봤어? 채점해 놓은 거 내가. 니가 혹시 챙겨간 거 아니야? 나? 나? 어. 아 이거밖에 안 가져왔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for a walk with my dog following me. 뭔 소리야? 나는 내게 아빠 산책시키는 재료란 걸까? 오케이. 내 개가 나를 따라온 채로 따라댕긴 채로 산책하러 갔다. 그러니까 개가 막 쫓아댕기는데 그 상태로 인 채로 went for a walk 했다. My dog is follow me를 하는 거야. follow me를 당하는 거 말도 안 되죠. My dog is following me. 돼, 안 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Listen to me carefully with your book closed.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야? 책을 덮은 채로 나에게 집중해라. 오케이, 그래서 the book is closing이야. The book is closed야. Closed. You close your book이야. You close your book이라는 표현 돼, 안 돼? 돼요. 그렇죠. 얘가 목적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PP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다음에 제목을 바꾸겠죠? 제목을 뭐라고 바꾸나요? 시험. 잘 안 해요. 됐습니다. 동영상은 쉬웠나요? 아니, 괜찮았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 사람 너무 방해됐어요. 그렇군요. 너무 시끄럽다. 날 났고요. 일단 들린 거 고쳐봅니다. 나 지금 여기 오는 것 같고요.
출토 받나요, 한 번씩?